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마. 안녕하세요, 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. 레인보우 아찔한 막내 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마. 그들과 난 달라. So baby. 그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막내답지 않은 막내라서 언니들이 그렇게 불러준 건지 불러준 걸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제가 다른 그룹의 막내들에 비해서 되게 언니들이랑 이제 잘 이렇게 터놓고 친구처럼 지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언니들이 이제 챙겨주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알아서 혼자 네, 제가 혼자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언니가 이렇게 챙겨주고 일일이 막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. 뭐 이런 주의라서. 네. 사실 저희가 개개인별로 이제 색깔이 다 정해져 있어요. 저는 노란색이거든요. 근데 처음에는 사실 저는 빨간색을 좋아했거든요. 근데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빨간색보다는 노란색이 더 잘 어울린다 해서 노란색이 됐는데 노란색이 막상 되고 나니까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래서 그때부터 노란색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. 그래갖고 이제 막 무슨 물건 같은 걸 사도 막 노란색을 막 사게 되고, 그래서 저희 직원을 딱 가보면 진짜 저 막 노란 물건밖에 없어요, 정말. 그럴 정도로 이제 노란색을 좋아하게 됐습니다. 저는 스포츠, 거의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하는 편인데요. 사실 야구는 좋아만 했지, 보는 걸 좋아만 했지,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본 적은 없거든요. 근데 이번에 롯데 자이언츠 거리 되면서 야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야구가 진짜 더 재밌는 스포츠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 좋아하게 된 케이스 같아요. 네. 아무래도 약간 터프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래갖고 약간 그 반대, 상반되는 귀여운 뭐 매력이랄까. 죄송합니다. 롯데 자이언츠 출정 시계를 MC로 서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축하 무대를 제가 솔로로 이제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거 잠깐 해볼게요. 살아있는 별들의 무대 그라운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널 지킬 거야. 이 정도. 네.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하는데요. 저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송곳니입니다. 송곳니. 이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. 잠깐 보시네요. 이게 웃을 때 여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제 송곳니가 저는 저만 참 저는 좋아하거든요. 아, 얼굴 빨개지네요. 네. 그래서 제 사인도 이렇게 사람 웃음 이렇게 표시 뒤 옆에 이렇게 뾰족하게 송곳니 이렇게 탁 항상 그래요. 보이시나요? 네. 레인보우지만요, 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은 일단 제가 지금 사실 삼수생입니다. 대학을 아직 못 갔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좋은 대학에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운전면허를 꼭 따고 싶어요, 제가 올해. 정말. 근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. 올해는 꼭 따고 싶습니다. 네,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. 지금까지 레인보우 아찔한 막내 현영이었고요. 저희 투미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더스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